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재영과 송혜입니다. 네, 오늘은 실제로 얼마 전에 4년 동안 연애하다가 헤어진 형이 있어요. 아니, 왜 너가 슬퍼해? 너가 슬퍼하면 안 되지. 아니, 근데 이 형이 맨날 무기력하게만 지내고 무슨 짓 같은 노래 맨날 듣는 거야, 그냥. 그래서 하혜가 힘내라고 새 사랑 찾으라고 새 사랑 노래를 들려줄 때 형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해야지, 해야지. 우리 해야지. 콘텐츠 해야지. 하혜야, 콘텐츠 해야지. 뭐야? 아, 내가 이거 인스타에 공연습 올리려고. 공연습? 어, 좀 이따 이거 하는 거. 2000 years later. 아, 저 그만 봐. 공연습 안 할 거야? 헤어진 지 한 달이 넘었어. 야, 4년을 만났어. 너 소개 받았었잖아. 아, 집중이 되게 되냐? 새사랑 안 할 거야? 여자 소개해줘. 정말 안 하시네. 나도 순정이다. 누군데? 미친놈이네, 이 형. 아니, 궁금하니까 그렇지. 아, 근데 저거 찍고 있는 거 아니야? 꺼놨어. 뭔 소리야, 지금. 꺼는 거야? 꺼놨다니까.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, 너무 힘들다. 태어나. 생각이 나서 미치겠다니까. 아니, 형, 케이스도 준현 씨가 사준 거 아니야? 아니, 근데, 맞아. 생각이니까. 지갑도 여자친구 사준 거야. 이러니까 못 잊지. 아니, 주변에 흔적이 너무 많으니까. 아니, 근데 잊을 수가 없어. 이거 뭐, 버리냐, 그럼? 이 자식 해줘. 아, 난 너랑 진지한 얘기를 못 하겠다니까. 누군데? 이씨, 와. 궁금하게 하잖아, 니가 자꾸. 아, 좀 그만 봐. 돌아와! 여자친구야, 돌아와! 사진을 못 지우겠어! 아, 지웠는데 심지어 엔드라이브도 다 가득 차있어, 지금. 형,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어, 갔다 와.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. 뭐야? 아, 조재원! 야!
이제 울지 마